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안산 선부동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꽃두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무진생 용띠분들, 이 용띠분들 6월달 운수를 한번 봐드릴 건데요, 우선은 무진생 32살 이분들 먼저 봐드릴게요. 무진생 분들은 올해는 용띠분들은 웬만하면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운수가 그닥 좋지가 않고,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이제 충살이 들어있어 가지고 웬만하면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은데, 무진생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올해는 조금 참으시는 게 좋아요. 6월 달에 그리고 하시려면 꼭 내가 이번 달에 꼭 해야겠다 싶으시면 본인이 생일달을 넘어서 하셔야 되고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운수가 그닥 좋지가 않기 때문에 6월 달에도 그닥 좋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때 문서를 잡는 거나 이런 사업 하시려고 했다신 분들은 직장을 일단 다니시는 분들을 때려치지 마시고 일단 착실하게 좀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은 이 사업이나 자영업 하시다가 말아먹는다는 운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우리 무진생 분들이 생각보다 팔랑귀이신 분들이 있어. 무진생 분들이 생각보다 귀가 조금 얇아가지고 친구들이 뭐 달콤한 유혹을 하면 넘어가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조금 그러시면 안 돼요. 예, 6월달에 조금 참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병진생 44살 병진생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 사업을 하셨던 그 뭐 하셨던 이분은 아마 뭘 까먹으신 게 좀 있으실 거예요. 뭘 문서를 까먹었던 돈을 까먹었던 이분들 누구랑 거래를 금전거래 같은 게 엮여있으면 이분들 못 받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이분들은 또 말을 공 까먹는 게 있어. 내가 10개 잘 내가 9개 잘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총 10개 중에 9개는 잘했는데 그 1개가 공 까먹는데 그 1개가 너무 큰 거예요, 비중이. 그래서 인상이 조금 인식이 조금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56세 갑진생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56세 갑진생 분들은 끊어지는 운수가 조금 있어요. 이분들은 상갓집이나 이런 데는 조금 가시면 안 되고, 끊어지는 거는 내 자식들이 결혼해서 조금 나가시는 운도 있고 집에 조금 나가시는 운도 있고, 잘못하면 사람 관계에서 조금 끊어지는 운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면은 괜찮은 6월달에 조금 될 것 같고요. 용띠분들이 이 올해는 되도록이면 일단 자제하셔야 되는 운수예요. 네, 뭘 벌린다고 하시면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고, 뭘 살라고 한다면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은 운수니까 돈이라고 하면 좀 잘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급한 거 아니시면은, 안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데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갑진생 분들이 잘못하면 노후에 치매 같은 게 조금 오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 주력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건강검진 같은 걸 주기적으로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진생 68세 임진생 분들은, 이분들은 잘못하면 건강운으로 조금 친다 그래요. 할머니가 이분들은 뇌출혈이나 이런 혈관 그 당이나 이런 혈압 이런 지병 같은 걸로 조금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6월달 잘 넘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